친구분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그랬어. 벌써 해봤지. 오늘 엄마 만난 적이 없대. 그리고 엄마 성격에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야. 그럼 들어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? 난 왜 이럴 때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걸까? 혼자 소꾸리지 말고 나라도 붙들고 하소연하면 좋잖아. 우리 콩아리 엄마 점점 이쁜 소리만 하는데? 아, 도대체 어딜 가신 거야? 남자들은요 다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아나 봐요. 맞아요.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. 집에서 받쳐주는 여자가 없어 봐요. 자기네들이 그렇게 밖에서 큰 소리 치겠어요? 제 말이요, 제 말이. 아니, 교육부 총리 그런 자리를 거절할 일이에요? 그건 학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. 30평생 학장님만 잘 되기를 내조하신 사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예, 그럼요. 그 생각만 하면 분해요. 시간 강사 때 결혼해서 학장이 될 때까지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씨냥면으로 뒷바라지 해줬는데 나한테 그만한 보답도 못 해줘요?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요? 예, 허망하겠어요.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윤재두 씨야말로 고상한 척은 또 혼자 다 해요. 혼자만 도덕군자인 척하고, 아이고, 또 부모 형제 도리는 얼마나 따지는데요.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남자예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자가 그 남자예요. 지수 엄마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요. 아니에요. 저도 사모님한테 온갖 얘기 다 했는데요. 뭐. 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. 저도 별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아,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노래방이라도 가서 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버리고 갈까요? 사전 노래방이에요? 아, 거길 왜 가요? 이럴 때는 마음 편하게 모르는 데 가서 발악을 해야죠. 주세요. 예,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예. 그럼 어디야? 아, 6번만. 어, 그래, 그래. 아니 근데 이 아가씨는 내 말을 농담으로 들었나? 왜 한 번을 안 와? 그 내가 잘해준다고 했는데. 아니 젊은 아가씨가 노래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? 노래 좀 하고 좀. 열어봐. 봐도 되나요? 버릴 수가 없었어요. 아직도 무용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용이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? 혹시 살다가 나에 대한 원망으로 무용이가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전해줄래요? 어머님이 직접 전해주세요. 난 무용이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.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. 무용이는 이미 어머니 용서했어요. 무용이가 용서해도 난 영원히 무용이한테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무용이가 태어났을 땐 나도 엄마로서 행복했고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어요.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해. 꼭 그렇게 전할게요.
처음엔 그분도 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을 갖고 계셨어. 다만 그렇게 못했을 뿐이야. 널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이 가지? 명아, 너도 태어난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였어. 그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냉정해졌었어. 원망하는 마음은 다 사라졌는데도 아무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어. 처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을 봤을 때 느꼈던 혼란스러움 같은 거 흔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. 아니 오히려 세준이 그 아이가 더 안쓰러웠어. 근데 그분 참 불쌍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다. 그래, 너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분이 가엽다. 왜 이걸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. 당신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널 소중하게 생각해달라는 부탁일 거야. 이건 네가 간직해줘. 그래도 돼?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하면 그때 보여줘. 알았어. 해도 난 영원히 무용이한테 떳떳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.